이제 우리가 계속 이 말씀 보고 있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종살이하다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쭉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여기가 지금 광야죠. 이 광야를 거쳐서 쭉 하나님의 이제 약속의 땅 여기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한 걸 듣고 이제 불신앙 때문에 여기서 38년 동안 그 이제 40년이라고 그러죠. 이제 여기서 들어와서 1년간 머물다가 나중에 들어간 기간까지는 40년인데 38년 동안 여기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과 그리고 이제 아모리 땅을 거쳐가지고 결국에 여기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여기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이 나옵니다. 미디안은 여러분 아신 대로 이제 미디안 족속에 대한 걸 이제 하려면은 원래 지금 이제 여기 에돔 땅이 있는데 이쪽에가 이 밑에 쪽에가 미디안이 있어요. 근데 미디안 족속은 한 곳에서만 살지 아니하고 이제 또 이 가나안 땅 있는데 이쪽에 와서 또 흩어져 살기도 하고 원래는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나오겠지만은 이 미디안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원래 그 첫 번째 아내가 사라였죠. 근데 사라가 죽고 나서 127세 그리고 아브라함은 137세에 죽었는데 이제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다시 재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여섯 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두라라고 하는 여자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네 번째 이제 아들이 뭐냐면 미디안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의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이제 사라에게서는 약속의 자녀이고 이제 그 후처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자녀들에게도 이제 아브라함이 기업을 줘가지고 다 흩어져서 이제 살게 하는데 그들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 족속들이 흩어져서 이제 살면서 네 번째 아들이 그 종족을 이루게 됐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미디안 족속, 미디안이라는 그런 나라를 형성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에 이제 다시 가까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이제 영적으로 하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애굽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이에요, 이게. 예, 구원받기 전에 살던 우리 세상. 근데 이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진노하니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나왔는데 이 홍해는 우리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영적으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들이 어디로 갔냐면 광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여기서 40년 동안 이제 연단을 받는 거, 훈련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노릇 한 것처럼 우리는 마귀 종노릇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연단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보통 우리가 찬송가에도 보면 요단강 건너 그러죠. 요단강 건너서 어디 갑니까? 천국을 가. 예수님 믿는 사람. 가나안 땅은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또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살던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훈련하고 연단해 가지고 결국에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는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여기 온 거예요. 끝에. 그럼 여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조심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가까울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만이 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한번 거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축복, 이 약속의 땅이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될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복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복지가 가까울 때 그것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는데 먼저 미디안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럼 미디안이 그 어떤 족속인지 그 미디안 족속의 기원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그리고 다시 후처를 얻었는데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난 여섯 명이냐.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이 미디안이 이제 가서 하나의 그 아들들을 다 이제 동쪽으로 보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재산을 주면서 너희들이 떠나가지고 다 이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자녀들을 이제 다 보내요. 근데 이제 그두라에게서 난 네 번째 아들 미디안이 조상이 되어서 이제 그 세워진 그런 어떤 종족 나라가 미디안 족속입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은 두 부리로 나뉘어져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여기 보니까 모세 장인이 나오는데 이 모세 장인이 누구예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 미디안 족속을 멸하라겠는데 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뭐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그두라에게서 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인데 그 미디안 족속이 나중에 이제 그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해가지고 이 종족이 이제 번성이 됐을 거예요. 번식.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 사는데 두 군데서 살아요. 한쪽은 모압 가까운 데 살고 하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쪽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모세가 애굽 사람, 애굽에서 거기에서 그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왕이 자기를 이제 체포하려고 하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하고 결혼을 했죠. 근데 이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 모세 장인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뭐냐? 이 미디안이 두 이제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제 부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부류로 이제 나눠집니다. 그럼 미디안 여기 나오는 제사장 이드로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미디안 족속이요. 같이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다 이 미디안도 아브라함에게서 여기서 이제 너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거 이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미디안이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쳤을 건데 한 부류는 여기서 태어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한 부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이 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데에 미디안의 그 족속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모세에게 와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또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조언을 하고 이런 일을 하죠. 모세가 보니까 와서 보니까 어때요? 그 한 200만 넘는 300만 되는 사람들을 놓고 하루 종일 그들에게 문제를 상담하고 재판하고 있으니까 이건 옳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걸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서 소소한 것은 그들이 하고 중요한 것만 그대가 하라. 이렇게 이제 방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다 멸하라 했는데 이드로는 그럼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거기 민수기 근데 25장 1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여기 이제 지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이 뭐냐면은 미디안 족속 가운데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이 사람들은요 모압 족속하고 뭐를 했어요?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 같이 이제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니까 자기 원래는 종족이잖아 같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모압하고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이제 고스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남자하고 이렇게 제사 지냈는데 초청을 해가지고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우상 거기서 음행의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 족장들까지 2만 4천 명이나 죽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한쪽은 가나안 동쪽에 살면서 모압 족속과 함께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에 빠진 종족이요.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족으로 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미디안족을 멸하라고 한 것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이드로의 이쪽에 있는 종족들이나 모압과 우상 숭배하고 짝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타락한 이 미디안 종족을 완전히 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미디안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거기에 민수기 3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게 보니까 어떻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 나갈 사람을 뽑으라고 그래. 각 지파에서 그래 무장을 시켜가지고 가서 미디안을 쳐서 그들을 다 멸하여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미디안이 멸망한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의 또 원수를 갚으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고 또 미디안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그 원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것을 그 원수를 갚으라는.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압 족속과 함께 이스라엘 남자들을 제사하는 일에 우상 숭배하는 데 초청을 해가지고 미인계를 써서 같이 거기서 제사 음식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파멸의 길로 가게 하려는 이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갖고 그들을 멸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믿는 자의 후손 가운데서 잘 들어야 됩니다. 믿는 자 똑같이 후손이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 어떤 자녀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어떤 자식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미디안 족속이 한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섬기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이런 일을 하니까 그들은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여러분 잘 키워야 돼요. 이제 뭐 더 밑에 내려가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내가 지금 나의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자녀들에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들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뒤 어디 가겠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건데 거기서 영원토록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이게 크나큰 비극입니까? 이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어떻게든 구원해 달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98년 7월 24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 자녀의 미래는 부모의 무릎에 달렸다,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예전에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할 때 암브로시스라고 하는 그런 주의 종이 갔더니 그가 그런 말을 했는데,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정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내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뭐 또 이런 것은 두 번째, 먼저 구원받고 그들이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지 못했는데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고 우리가 그거 그렇게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한 사람도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없고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을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죽이라고 한 이유, 거기 보면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거든. 미디안이 이제 그 왕들이 다섯이 있었는데 왜 이제 죽이라고 했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민수기 3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제 발람 선지자도 칼로 죽였어요. 예. 여러분 어때요? 이 발람 선지자 있죠, 선지자. 근데 미디안의 그 왕들 이제 족장들입니다. 다섯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를 칼로 죽이라 했는데, 그 미디안의 다섯 왕들을 죽인 이유는 모압과 함께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대적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갚으세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 저주한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와 그 후손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했잖아요. 나중에 다 그들은
멸망을 시킬 때 구손들은 다 하나님이 보호를 해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해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아말렉은 다 씨를 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너 가서 아말렉 족속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요. 안 죽이니까 어떻게 해, 나중에 이 바사 제국에 거기 뭐냐면은 하만이라는 그런 총리가 있죠. 이게 뭐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래.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막 에스더와 모르드가 기도해가지고 하만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안 하게 되면요 반드시 그것이 나한테 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람 선지자. 왜 발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칼로 죽였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죽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압왕 발락이 계속 발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모압왕 발락이. 네. 발람 선지한테 사신들을 보내서 막 유혹을 하죠. 와서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그대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처음에 뭐라 했어요? 가지 말아라 그랬죠. 그런데 또 더 높은 귀인들을 보내서 또 더 막 좋은 조건으로 그런 후대하겠다고 하니까 하룻밤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 어때? 하나님이 가라 그랬죠. 근데 진짜 가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왜? 나귀 타고 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칼 가지고 나타나서 길을 막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재물의 눈이 멀은, 영적인 눈이 멀은 이 발람 선지자는 천사가 있는 걸 영안이 어두워 보지 못했어요. 나귀는 보고 그 안 가려고 하니까 막 나귀를 때리니까 왜 때려 왜 때려 했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도 결국이 어떻게 했어요? 이 발람은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뭐 바알의 산당에도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를 뭐로 바꿔버렸어요? 축복으로 바꿔요. 그래 저주를 못하니까 이 발람이 꾀를 내요. 발락한테 뭐를 합니까? 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때? 예, 이쁜 여자들을 데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이는 곳에서 축제를 벌이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 우상 숭배하는 축제를.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 오면 같이 거기서 제사 지내고 성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도록 하라.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가. 그래가지고 이런 나쁜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 때문에 어때? 2만 4천 명이나 죽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미디안 제사장이 발람을 칼로 죽이라고 해서 이 발람이 죽게 된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발람은 뭐 거짓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타락한 선지자예요. 타락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짜 종들도 어떻게 돼요? 재물에 눈이 멀거나 세상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에 눈이 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람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어떤 음성을 듣고 막 하나님께 굉장한 능력과 은사를 받았는데 어떻게 돼요? 타락하면요 그 은사를 바르게 쓰지 않고 내 개인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 목회자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그 현신회라고 하는 신유 은사가 굉장히 강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뭐 너무너무 신유 은사가 강했죠. 근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갔는데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니까 딱 등을 돌아서고 있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유튜브 가운데도 그게 나와요. 현신의 그 권사에 대한 것 누가 읽어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딱 등을 돌아서고 있으니까 주님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누구냐? 그러니까 아, 나 현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고. 아, 저 현신의 모릅니까? 아, 나는 너를 몰라.
그러면은 조용기는 압니까? 조용기 목사님은 이를 물어봤다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룬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 몰라도 조용기 목사는 다 알았잖아요. 근데 조용기도 모르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다시 깨어났어, 죽었다가.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신유사가 많으니까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물질을 다 많이 갖다 바치고 이래서 그걸 그 당시 수십억이 됐는데 그걸 갖다 전부 부동산 동산 다 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북한 선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다 바쳐버렸어요. 왜? 아니 자기가 이제 그 신유사 해가지고 많이 모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를 모른다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내가 주님 만났는데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을 모른다던데요.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그래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역자만 해서 몇백 명, 지금은 이제 어떻게 모르겠는데 장로만 해서 1500명이 넘었어요. 장로가 1500명. 왜? 뭐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인이 재적이 85만 명 넘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부교역자들 모아놓고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대. 그 교회에서 선교사 했던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현신의 권사가 그러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얼마나 조용기 목사님이 회개하고 그리고 설교가 달라졌다고 그래. 설교가 딱 보니까 그 다음에 설교가 달라졌대.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노라 귀신 쫓아내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 그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네, 그 여기 지금 보면은 그래서 발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칼로 그를 죽이라고 죽였어요. 타락하여 욕심 때문에 꾀를 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짓을 했죠. 자기 사명을 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남자와 그리고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죄악의 그 불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가서 멸할 때 어떻게 돼? 아이들까지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족속을요 다 완전히 멸하래요. 저는 옛날에 이건 몰랐을 때 하나님은 너무 좀 잔인하신 것 같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할까? 뭐 좀 그런 게 제가 막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사랑의 하나님이라. 근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런 놔두게 되면 우상숭배, 그 죄악이, 가나안 족속에서는 왜 이제 다 멸하라고 하는 게 있냐면 그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공부를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뭐로 사람하였다고 했어요?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했죠.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라 했어요?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천사들은 보통 나타날 때 여러분 어때요? 뭐 날개 달고 있잖아요. 세상에 나타날 때 뭐 황금빛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렇게 확 이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나타날 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다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냐? 남자로 나타나요. 그리고 남자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멋진 남자로. 그래서 이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인데 이 사람의 딸들 가운데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다 여러 명의 사람을 아내로 삼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거인족이 나왔다. 이제 거인. 네피림이라고 해서 거인. DNA가 변형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받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가나안 땅에 거기 뭐가 있었어요? 아낙족 속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거인족이야.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대로 놔두면은 굉장한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의 씨앗이 그 심겨져 있는 그들을 완전히 다 멸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미디안을 가서 쳐 가지고 다 미디안을 거기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이런 일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전리품을 많이 얻었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분배를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거기 나와요. 자, 민수기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어떻게 하라고요? 회중에게 주라 했죠. 계속 보겠습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니 제사장이 주고 그 다음에 계속 곧 이들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미디안 족속을 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전리품을 전쟁에 나간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뭐를 주라는 거예요? 반절을 주고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반절을 주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아니 전쟁에 나가서 싸운 사람은 고생하고 후방에서 있는 사람들은 뭐 고생하고 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노획물을 이걸 반반을 나눠서 전쟁에 나간 사람에게 반절 주고 안 나간 사람에게도 반절을 주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굉장한 그런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분배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건데 이게 이제 뭐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그러면 거기 한번 1번에 보십시오. 예, 실전에 참여한 일만큼 배후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후리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네, 이제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는 누가 나갔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여호수아가 이끌고 아말렉과 싸워요.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무엇이에요? 승패는 무엇에 달려있어요? 모세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손을 들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막 하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파죽지세로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해요. 근데 막 기도하다가 힘들어가지고 막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어때요? 또 밀려 또 올리면은 다시 승리하고 근데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론과 훌이 양쪽에다 돌을 갖다 놓고 딱 모세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더니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했어.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는 실제로 적을 무찌르고 피를 흘리고 전쟁에 싸워서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인들이지만 그들의 공만이 아니잖아요. 뒤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를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만요. 주의 일을 할 때 꼭 앞에서 나가서 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가서 하는 사람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가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교사를 우리가 보냈으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상이 그 선교사들이 이룬 업적의 그 상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눠지게 된다는 같이 우리도 그 축복을 그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목사님 뭐 어떻게 몸도 이런데 어떻게 내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기도로 그걸 하나님의 일을 후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못했지만 기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이 물질을 보냄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어때요? 같이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전리품을 서로 이제 나누어주도록 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서로 격려하고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얻으면 어때요? 나 혼자 그걸 다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얻었으면 그걸 어떻게 돼요?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가 굉장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막 그때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막 집안에 쫓겨나고 재산도 빼앗기고 막 이런 일이 당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 된 것 때문에 집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고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온 집이 다 믿어버린 데는 괜찮아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제 형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이제 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군인들이 얻은 것 가운데서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라.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회중들이 얻은 것에 50분의 1을 뭐냐면은 레위인에게 주라 그랬어요. 레위인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군인들하고 그 전쟁에 나왔던 회중만 얻으면은 여기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럼 어떻게 저기 하겠어요? 주일을 이 사람들 성막에서 오직 그 주일만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이들에게도 군인들이 얻은 것에는 50분의 1을 제사장이 주고 회중이 얻은 것에 50분의 1을 레인에게 주어서 이들이 주의 일을 전념하고, 이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백성의 이런 어떤 중보 사역을 이런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전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또 같이 돌보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거기는 그 정도 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 이게 이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새로운 그림, 네, 이게 좀 커야 되는데 이게 괜찮은지 잘 보이는가요? 앞에 있는 분들은 잘 보일 건데 뒤에는 어때요? 보여요? 아, 오장로님 보입니까? 네, 네, 뒤에 계시네 좀.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에돔 땅 있고 모압 땅 있죠. 암몬 자손의 땅 있고. 근데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 너무 이거 선명해 줬습니다.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 가운데 루벤 12지파잖아요.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반지파가, 여기는 이제 서쪽에가 반지파는 또 기업을 얻고 여기 이쪽에 반지파가 루벤과 갓과 므낫세 이 반지파가, 아 우리는 요단강 안 건너가겠습니다. 이쪽에서 암몬과 모압과 이 아모리 족속의 땅 이쪽을 우리는 기업을 얻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이쪽인데, 아 우리는 여기서 모세에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안 들어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기는 우리는 그냥 이쪽에서 요단 동편 이쪽에서 우리 기업을 얻겠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서 기업을 달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다시 요단 강 동쪽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나오죠.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요구한 지파들, 민수기 거기 32장 1절 그거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의 떼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계속 보겠어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사롯과 다본과 아셀과 니무리와 헤스본과 헬랄레스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들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우리 지금 이쪽에 길르앗 땅 아모리 족속 암몬 족속 이 모압 족속이 차지했던 그 땅을 우리 여기 기업으로 얻을 테니까 우리 이 땅을 주세요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루벤과 갓 지파가 나오죠. 근데 또 한 지파가 나와요. 그게 이제 그게 33절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하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므낫세 이제 그 지파 가운데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고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의 사방의 땅을 그대로 주네. 여기 보니까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 시온의 땅과 바산왕 옥의 나라를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자 거기 다시 보십시오. 요단강 동편의 기업을 요구한 지파들 어떤 지파들이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게 하고 여기서 이 길르앗과 라못과 골란과 아스다롯과 여기 있는 베셀과 이쪽에 있는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기를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기업을 얻겠습니다. 두 지파 반, 이 반지파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번에 보겠어요. 그들이 기업으로 분배해달라고 요구한 땅은 원래는 누구의 소유였는가? 금방 아까 그 5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예. 아, 33절. 5절에 33절. 그럼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네 왕 시온의 나라와 그랬죠? 바산왕 옥의 나라를 줬다 했죠? 여기 이제 아모리 사람과 바산왕 옥의 나라. 예, 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이제 준 거예요. 원래는 그들의 땅인데 전쟁을 해서 그걸 점령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두 지파 반이, 아, 우리 요단강 안 건너가겠어? 여기서 있겠어요, 그래.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다시 32장 1절부터 보겠어요. 32장 1절, 아까 거기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라 땅을 먼저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예요. 목축하기 좋다는 거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다 어때? 양과 소와 이런 거 목축을 했잖아요. 그게 딱 보니까는 그 바산왕 옥과 시온왕 아모리왕 시온에게 얻은 그 땅을 보니까 와 물도 많고 막 거기에 보니까 초목이 무성해. 요단강 갈 필요 건너서 저기 들어갈 필요 없고 여기서 우리는 기업을 얻는 게 좋겠다. 그러면 목축업을 하기 좋고 살기 좋고 이러면서 우리 안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목축하기 좋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여기 사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데 내가 왜 고생하고 거기 가냐. 나 여기서 살겠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축이 많고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어서 그래.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 기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그려. 자, 여기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 들어가서 이 땅을 기업을 얻으려면 이 땅에는 지금 다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기 다 살고 있어요. 가나안은.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서 이 땅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피를 흘리고 싸워가지고 이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아, 여기 안 건너가면 전쟁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목축하기도 좋고 살기 좋은데 왜 들어가서 이런 고생을 하고 피를 흘리고 싸우고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기 싫어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현실과 육신의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자, 다시 그 그림 봅니다. 하나님은 여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여기가 약속의 땅이에요, 여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좋아. 이 지금 가나안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고 이게 여기 이 이쪽에 있는 길라과 길라나무과 이쪽이 여기보다는 훨씬 좋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어도 이게 좋은데 뭘 여기 고생을 하고 가냐. 현실적인 육신적인 것만 생각을 한 거예요. 눈앞에 것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밖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니까 그래. 자, 다시 그려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 루벤과 갓과 므낫의 이 반지파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머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눈이 항상 여기에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속 밖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땅 밖에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이 특별히 없어. 나중에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왜? 아, 나는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약속 밖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과 약속 밖에 있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몰라요.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사는 것과 예수 밖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가 막힌 거. 아니,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와 있는데, 아, 우리는 안 들어가고 요단 동편 이쪽에서 살겠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다른 아홉 지파 반지파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저놈 자식들 저게 지들만 여기서 편하게 살겠다고 지금 막 하면서 속이 다 막 불불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는 피 흘려서 가서 전쟁에서 저 땅을 얻었는데 지네들은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여기서 다 저 좋은 땅을 찾아 저기서 살겠다고? 막 속이 막 부글부글 했을 겁니다. 자, 모세가 그들을 책망을 해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멘. 형제들과 함께 전쟁하라고 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어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가서 그걸 싸워가지고 얻었는데 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려는데 너희는 여기서 그냥 피도 안 흘리고 고생도 안 하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 한 거죠. 약속의 땅으로 가지 않겠다. 형제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안 가겠다는 거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시키는 이유.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겠느냐? 아, 우리는 여기서 안 가겠으면 하고 오면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아, 우리도 안 가겠으면 이럴 수 있잖아요. 낙심을 시켜.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막 혼자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거예요. 주일할 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이에요. 14절에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안 가고 여기 있겠다면 이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 하면 되겠냐고. 자, 그리고 15절 봅니다. 아,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래야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이것은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버리면 어때요? 이 백성을 광야에 하나님께 버리실 것이고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다 멸망시키는 그런 아주 이 민족에게 공동체 엄청난 해를 가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된다는 이런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막 모세가 이제 책망을 하죠. 자, 여기서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신앙인들은 뭐를 생각해요? 항상 육적인 것보다는 뭐를 먼저 생각해야 돼?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근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 루벤, 예. 갓,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예, 반지파라고 그랬죠.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지파. 이 사람들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아 여기가 너무 좋아, 물도 많고 초목도 많고 목축업을 하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이런 어떤 것을 고려하지 않고 뭐예요? 육신적으로만 보고 이게 좋겠다 판단하고 선택을 하는 거. 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이게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신앙적으로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 돈 벌기 좋고 뭐 내가 육신적으로 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결국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롯을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할 때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딱 눈을 들어서 보고 요단 온들과 거기 초목이 무성한 걸 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택하지 않고 약속을 벗어난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신앙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막 타락하게 되고 아내 소금기둥 되고 얻었던 재물 다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있으면서 택하면 지금은 좀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 그게 축복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밖에서, 언약 밖에서 내가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말씀과 맞지 않는 선택을 하면요,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그걸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그 두 지파, 반지파는 거기서 계속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 네, 이 사람들은요, 계속, 이 안에 있는 족속은 그러지, 이쪽에 있는 족속은요, 계속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세상 것이 항상 여기 막 밀려와, 계속.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고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이게 이제 이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님 안에 교회 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교회 안으로 푹 들어가야 돼요. 근데 교회 가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푹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주님,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대가와 수고, 희생 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예, 여러분 그랬잖아요. 자, 다시 봅니다. 이들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여기 들어가서 뭘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렇죠? 여기 싸워야 길갈로 가고 여리고 다 무너뜨려 아이하고 전쟁하고 이런 데 다 막 정복해 가잖아. 하나씩 다 정복해 가야 돼. 근데 여기 이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고 해서 그냥 아무 비도 안 흘리고 수고와 희생이 없이 이거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얻으려면요,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이것을 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영적인 싸움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수고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축복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이기심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에 해를 주고 공동체 해를 줄 수 있다는 거. 여기 이제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욕심대로 루벤과 갓과 므낫의 반지파가 어떻게 돼요? 아, 이들이 우리 안 가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이 다른 아홉 지파 반지파를 같이 낙심시키고 멸망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의 이기심, 이 욕심 때문에 공동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해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경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자신의 어떤 것만 생각해가지고 해가지고 신앙이 공동체인 교회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고 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루벤과 갓과 므낫의 반지파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밖에 이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해도 그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여기 지금 이거는 오늘날로 하면은 주님 안에서 사는 걸 말고 이건 지금 주님 가까이 있지만 세상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 거하고 이 밖에 있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예요. 아무리 여기서 좋은 걸 얻어도 이거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것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이건 진정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말씀 안에서 얻어야 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죠.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줄 것이며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죠. 여러분 내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신 걸 다 받으려면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약속 안에 거해야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쭉 가면서 이제 보면은 아 진짜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뒤에서 이제 더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이걸 이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에 대한 지시를 해요. 근데 거기서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몰아내래. 원주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그 다음에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버리라. 그 다음에 산당들을 다 파괴하라고. 원주민을 싹 다 몰아내래요. 놔두면 안 돼. 왜?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자 악한 족속이니까. 그리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깨뜨려버리래. 없애버리래. 그게 나중에 놔두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게 큰 시험과 올무가 되고 또 그런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그들의 신을 섬겼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지도 말라고 나와요. 연구하지도 말라고. 그러다가 너희들이 거기에 빠질까 하느라 그러니까 연구하지 말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막 어떤 사람은 막 불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막 뭐 깊이 연구를 한다. 그러다가 거기 빠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불교에 어떤 그냥 뭐만 이렇게 좀 하면 되지 그냥 막 깊이 이렇게 하면요 그러다 거기 빠져 거기에 이제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거 하지 마라.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깨뜨려버리고 산당들을 다 파괴라. 이건 나중에 시험과 올무가 될 수 있는 철저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라.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시간이 뭐해서 제가 그냥 그 성경 구절은 참.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민수기 33장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면 어때요?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몰아내라면 몰아내죠.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뭐할 거냐? 괴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아이고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러면은 그들이 너희들의 눈에 가시와 찌르는 옆구리에 이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우리가 해를 당해. 우리가 고통을 당해. 절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아, 우리가 보면요. 그런 분들이요. 아, 하나님 말씀은 이랬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말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절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3장 56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한. 너희가 만약에 그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깨뜨리고 이렇게 하라겠는데 안 하면은 어떻게 하냐. 내가 그들에게 행하기로 내리기로 한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생활하는 데서는 철저히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철저하게. 자,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 생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철저히 제거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건 철저히 제거해. 예, 철저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 남겨두면 안 돼. 절대로 신앙생활 방해한 것을 그대로 용납하면 나중에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나를 타락시키고 나를 멸망기로 가게 하니까 나에게 그 해가 되고 고통이 된다는 것. 두 번째, 같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고통을 가져다 준다 했죠. 세 번째, 계속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게. 자, 다시 그 도표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이 땅에 요단강을 건너 이 땅에 들어가거든 이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어떻게 하라겠어요? 몰아내. 죽이든지 몰아내든지 싹 다 제거하래. 여기 일곱 부족이 살고 있는 다 몰아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들이 새긴 신상과 우상을 전부 다, 그리고 그들의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기 위한 만들어 놓은 산당들을 전부 다 부셔 깨뜨려버리라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그것들이 나중에 너희 눈에 가시와 역 찌르는 역구리에 그런 가시가 돼서 너희 고통을 주게 될 것. 내가 이 땅에 이 족속에 내리리라 했던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겠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완전히 이걸 제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이런 나에게 크나큰 고통거리가 된다고 하는 것.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네. 오늘 어쩌려고 한 번에 다 끝내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이제 곧 이제 이 광야에서 이 그게 끝나고 이제 갈수록 더 재밌어져요. 이게 성경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이제 뭐 흥미진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더 갈수록 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막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얼마나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쭉 하게 되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설교로 이제 하면은 좀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포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깊이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한 게 어려운데 공부를 하니까 이제 좀 저도 편안하고 여러분도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주일날 저녁에 오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